네, 수소 관련 섹터를 좀 보고 계신데요. 수소 쪽이 아직은 좀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지만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한 번씩 부각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아까 불확실히 확실으로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만 흐른다라고 하면 또 주간에 모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걸또 찾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빅 이슈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초에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미뤄지고 난게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의 정책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랑 내년은. 그러면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뭐가 있나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글로벌 주요국들이 이제 탈탄소화 얘기를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공해 트럭 사업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도 무공해 트럭 관련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가 된게 뭐냐면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예 이제 내연기관차는 생산 안할 거야, 뭐 전기차, 무공해차로 생산을 할 거야라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고도 있고, 네. 현대차랑 기아차들도 이제 여전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전기차는 뭐 2배 정도 늘리고 수소차는 2.8배 정도 기존에 비해서 늘리겠다. 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속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한 4월, 빠르면 3월 말, 4월 초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미 이 주식을 잡기에는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기가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승용차랑 상용차가 조금 무공해에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승용차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우세하거든요. 근데 네. 반대로 상용차, 우리가 트럭,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때 또 이슈가 있었죠. 제네시스 수소차 생산 안 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수소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리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승용차에 수소차를 한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라인업을 늘리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넥소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만 늘리는 게 낫다. 그래서 스탠스가 아예 상용차는 수소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수소트럭 실증 사업은 이미 이제 거쳐졌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뭐 크게 보면 청소차, 냉동차 같은 네. 특장형 대형 트럭이 포함이 될것 같고요. 수소 광역 버스가 아마 도입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려면 수도권 내에 수소 충전소가 사실은 많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 이제 누적을 보면 한 170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에만 추가적으로 140기 정도를 더 지어서 310기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성장의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소 생태계가 마련되려면 반드시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은 분명히 상용차 쪽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관련 종목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하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흔히 하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하면 47% 정도 빠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제 그 거기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56% 정도 빠졌고요. 맞아요. 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47%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가 조금 심한 종목 중에 하나다,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이 사실은 저는 저점의 기회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네. 다른 테마주에 많이 쏠려 있을 때 사실 지금 들어가는 게 조금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 조금 이런 반대쪽인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 좀 시장 상승과 함께 지난주 장 마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주목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탱크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냥 뭐 모두에 포함이 될수 있는 이 탄소 섬유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를 첨단 소재. 한번 네. 가지고 와봤고요. 수소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팽창이 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그렇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 섬유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2,500톤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확대나 이익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트레일러, 그러니까 저희가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경우는 탱크 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수소는 튜브에 넣어서 이제 이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튜브 트레일러가 장기 공급 계약, 한 6년짜리 계약들을 이미 많이 수주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풀캐파를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영업이익으로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사업부가 있죠. 아라미드도 있고 타이어코드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자체가 한 4,37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재작년에 비하면 1,100%가 오르는 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는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본업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은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타이어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급 타이트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디어나 미쉐린 타이어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의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미 지역에서 분기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타이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6에서 15%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효성 첨단 소재도 판가를 또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또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라미드라고 이제 또 뭐 특수 소재가 하나 있는데 아라미드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 초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올해부터는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라미드가 들어가는 게 전기차 타이어 코드에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높은 열도 뭐 버틸 수 있고요. 강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가 사실은 내연기관차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렇죠. 타이어가 빨리 달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라미드 소재다. 그럼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아라미드 소재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그다음에 5G에 대한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많이 깔리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 광 케이블에 또 들어가는 필수 소재가 아라미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뭐를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뭐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가 굳이 수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본업에서도 뭐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발전이 돼서 주가 자체가 조금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효성 첨단 소재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매수가는 저는 현재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왜냐하면 뭐 고점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조금 짧게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60만 원, 2차는 뭐 70만 원으로 해서 절반씩 매도하는 전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는 한 44만 원 정도로 조금 짧게 자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태만 이슈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